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듯이 세계의 8대 자동차 생산국을 쭉 나열해보면 1등이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멕시코, 스페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동차를 잘 아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저 노란색으로 칠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만 자동차 생산국이고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자동차 조립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어머 생산대수만 말하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서는 3대 기술을 가져야 된답니다. 자기가 자체 개발한 엔진, 두 번째 파워트레인 있지 않습니까? 동력 전달 장치, 세 번째 고유한 디자인을 잘 남길 줄 알아야 되는데 중국은 생산 대수는 많지만 아직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산업대국,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러면서 어제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꼭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있는 나라들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을 육성 못하면 군용 트럭도 못 맹기고 탱크도 못 맹기지 않습니까?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 이탈리는 옛날에 뭐 피아트니 자동차 있었는데 거의 다 지금 다 해외로 나가버렸고요. 하여튼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솔린 엔진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자동차 산업에 내는 게 뭐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건너뛰고 막바로 전기차로 가죠. 아니면 세계 모든 나라가 친환경 전기차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전기차로 가면은 그 가솔린 엔진 개발 문제도 없고 파워트레인도 뭐 좀 그 부담도 덜어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전기차에 베팅 하려고 딱 그랬는데 이 중국의 이런 수요하고 짝짓기 딱 맞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테슬라도 창업자 앨런 머스크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미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가 좀 들어가 있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근데 이게 눈을 쫙 태평양 건너로 돌려보니까 차이나가 있거든요. 차이나가 세계 2대 전기차 시장이면서 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니까 딱 차이나하고 이렇게 해갖고 짝짝꿍이 그냥 딱 맞은 겁니다. 환상적인 만남입니다. 테슬라가 2019년에 이제 상하이에 전기차 공장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는 열렬 환영이죠. 그래갖고 그 중국의 최고 베스트 국유 기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특혜, 그것도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초특혜 금융 지원을 23억 불이나 해주고 그래갖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공장을 맹길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중국 차이나 드림하고 이 테슬라의 드림이 깨지는 겁니다. 환상적이 깨지는 게 이제 베이징이 놀란 게 뭐냐면요, 저 테슬라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에는 8대의 카메라하고 16개의 초음속 센서가 달려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길거리에서 이 불법 주차 위반하는 그 자동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찍지 않습니까? 저 자동차 중에 카메라 한 대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360도 회전해서 찍거든요. 근데 테슬라에는 무려 8대 카메라가 테슬라 자동차 댕기는 360도를 다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속 센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의 환경을 다 촬영해갖고 이거를 테슬라 본사에게 전송하는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팔 때 고객한테 이 테슬라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촬영한 거 모든 정보를 전송해서 테슬라 본사가 가지겠다는 어떤 그 약관, 약속을, 계약 조건을 맹기고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 자동차 구매자가 그냥 서명해버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대한 중국의 자료,
그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 대륙을 휘젓고 당기면서 뭐이 자동차 가면은 꼭 무슨 뭐 쇼핑센터 앞에만 가는 게 아닙니까? 중국의 군사시설, 민감한 뭐 연구시설, 이런 데 막 댕겨서 찍고 이 자료가 테슬라 본사로 가고 테슬라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방대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나 이런 이 촬영 자료, 이런 데이터를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은 미중 패권 전쟁 와중에 차이나의 굉장히 민감한 안보와 관련된 군사 정보 이런 내용들이 하여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징 딱 보기 테슬라 제가 자동차가 아니고 제가 모바일 움직이는 스마트 스파잉 터미널 시스템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테슬라 차에 대한 인식을 베이징이 다시 한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의 군사시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군인가족 아파트 같은 데 못 들어오게 이제 하고 막 이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단계로 이제 슬슬 이제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너 중국에서 그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도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국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맹기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뭐 중국에 이런 데면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맹기놓고 모든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베이징이 불안하죠. 뭐 데이터 센터 아무리 중국 땅에 있더라도 테슬라가 미국 회사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슨 방법으로 미국으로 빼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은 이 데이터 센터 자체도 중국 정부가 통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경우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국유 기업하고 공동 관리하게 하면은 중국 정부로 세워나가고 여러분 중국 정부로 세워나가면 중국 정부가 그 정보 갖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경쟁 업체인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그 정보가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고민인 게 뭐냐면 다국적 기업 경영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토종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외국 비용을 치러야 된답니다. 외국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토종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중국 관리들하고도 뭐 꽝시 관계도 좋지 않고 중국 소비자의 어떤 기호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이 같은 외국 비용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핵심 자산을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중국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술 아니면 정보 아닙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핵심 자산은 테슬라가 방대하게 모은 이런 중국의 도로 사정, 무슨 뭐 트래픽 상황 이런 자료인데 이거를 중국 정부 당국한테 주면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저히 중국 기업하고 경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뭐 움직이는 스마트 스파잉 터미널 시스템이라 하는 이야기는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장치 데이터 콜렉션 방법하고 뭐 GM이나 포드나 이 다른 외국 회사 자율주행 장치의 데이터 콜렉션 방법이 다르답니다. 다른 외국의 그 자율주행차는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이게 돌아오는 걸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고도한 정밀 지도를 맹기갖고 자율주행을 하는데 테슬라는 360도 카메라를 촬영했고 비주얼로 이걸로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맹기갖고 테슬라 자율주행차에다 딥러닝을 시켜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 전기차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어떤 국가 안보상의 노출될 우려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앤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창업자인데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이제 기업 가능성이 혁신적이고 훌륭한데 앨런 머스크가 좀 입이 가벼워요. 가벼운 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도 이제 중국에서 좀 이렇게 버티고 사업을 해야 돼갖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듣기 좋은 특히 중국 공산당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CCTV 중국 국영 TV하고 한 겁니다. 뭐 이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아주 잘 나가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biggest economy in the world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 이게 앨런 머스크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걸 보면은 아메리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앨런 머스크 한 말을 CNN이 이런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야, 저 머스크 저 친구 중국에서 사업 좀 하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차이나를 칭찬하고 있다. 백악관이나 미국의 정치인들, 뭐 연방정부의 장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앨런 머스크는 좀 미국 비즈니스맨인데 차이나 가서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이지. 앞으로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때문에 미국은 2등 국가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점점 앨런 머스크하고 워싱턴하고 정서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얻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테슬라 같은 세계적 기업의 CEO는 세상 변하는 거 변화하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US, China 디커플링 하기 때문에 많은 눈치 빠른 기업들이 변화를 빨리 감지한 기업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심지어 한국 기업도 살살살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거꾸로 중국에 올인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뭐 이 테슬라 고객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과거 같으면은 미국 정부가 테슬라를 보호해 줬습니다. 아, 미국의 통상 정책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 현지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뭐 통상 압력이나 무역 압력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정부 차원의 협상을 해서 해결해 주는 건데 지금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뭐 워싱턴은 밑보였고 다른 기업 다 차이나 나오는데 테슬라 너 혼자 쫄쫄쫄 기어 들어가고 뭐 중국 정부하고 뭐 고객 정부 갈등 빚고 있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호해 주려고도 안 그러고 보호해 줄 그 여건도 아닐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교훈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중국이 어떻게 번외하는지를 미리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앨런 머스크 지금 애플의 팀쿡도 똑같은데 차이나 그러면 장점이나 후진타오 시대에 개혁으로 가고 개방하는 차이나로 알고 들어갔다면 이건 커다란 미스테이크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차이나가 개혁 개방에서 완전히 역주행해가지고 자국 기업 우선주의 물건도 뭐 수입품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야 가능하면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사자 무슨 스마트폰도 화웨이나 샤오미를 사자 물론 자동차도 뭐 예, 중국산을 사자는 애국적 소비운동이 있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로부터 기술을 이렇게 전수받고 테슬라가 아니면 정보를 빼내고 내면은 테슬라는 필요 없는 거죠. 거창스럽죠. 중국의 토종 전기차 산업을 일으키는데 오로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슨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은 테슬라는 중국에서 궁극적으로 토사구팽 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